저게 배터리가 얼마나 가? 뭐요? 한 1시간 가요. 야, 근데 캠핑도 와야지 저거 찍을 거 아니야? 네. 캠핑도 그 이해찬이 뭐하나? 신인은 처음 들어와서 피칭을 해야 돼. 포수가 세 명이한테 있었어. 직포수 저쪽에 있고. 남의 포수한테 넣은 거야. 다음번 중계 때 내가 변경을 안 나가지고 안현희 님이 나가시든 만나가지고 걸치는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지. 야, 내가 한번 맞춰볼까? 에이, 말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다. 어깨 안 그래픽 기분 좋단 말이야. 근데 종범이는 어깨가 좋으니까 전주 스텝을 안 밟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가 왜 이렇게 복잡한 그래서 우리 직접 만나 시니어한테 잠깐 교섭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58, 저희도요. 저희는요. 이병규, 58, 정확하게 포니로 가자. 이병규 캔고피는 꿈이 적이 없어. 내가 그 프로 있을 때 연수대학교 잠깐 놀러 갈 때가 있어서 연수할 때 가고 인사하고 뭐 그냥 다니는데 팔이 다치고 막 힘 좋게 생겼어. 선동이도 있었거든. 누구에도? 임선동이. 아, 임선동. 임선동이 피칭을 받더라. 그들이 막 졌더니 피칭을 하는 거야. 남유치 뭐예요? 됐어. 아직 박재용이가 보고 있는데 양산해 그런다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 근데 우리 대학교 또 있던 애들은 소주 잘 마시고 박재용한테 소주를 이만큼 어쩌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얘가 좀 자빠지는 거야. 빵만 잘 드시고 막. 야, 너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거야? 어디 저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도. 아, 그때까지도? 어. 야, 나에게 보니까 술 막 더 마신다? 90년대에는 그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민태, 배영수, 박명환 이렇게 3인방으로 알고 있는데 우한 3인방? 정민태가 이거 다른 의견 없으시고 공감이에요. 정민태랑 붙일 만한 사람이 없죠. 정민철? 그럴까? 내가 둘 다 쳐봤는데 정민철 우연히 기준이 내가 쳐봤다 안 쳐봤다야. 아니야, 내가 마저 봤는데 걔께도 아파. 아, 이 정도 신인왕 못 받았을 텐데. 어떻게 양준영한테 밀렸을걸요? 이동수? 내가 삼성의 이동수. 대정범? 아, 아니다. 아니야, 못 받았어. 못 받았다니까 양준영이랑 같은 애라고. 못 받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194안타인가 그거 친 애가 그 다음 애라고. 못 받았다고? 네. 준혁이가 산모 가가지고 인자 늦게 네, 맞아요. 형인데. 그냥 이거 같이 들어왔다고. 제가 불러낼게요. 83년도 박종훈, 84년도 윤석환, 85년도 이준철, 86년도 김범. 야, 우리가 이준철은 빼자. 야, 85년으로 하자. 그냥 여기서는 여기 하자. 그러면 지금 리그에서 포지션 중에 제일 성장이 더딘 포지션이 어디인가요? 이격수. 그 정나 그러니까 캥거루 중요, 캥거루 중요, 캥거루 중요, 캥거루. 할리퀸 주니어 있을 때 그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 포지션 이동이 되게 빠르거든요. 내야수가 유격수와 지도수는 젊어야 돼. 네. 빨리 움직이게 계속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더뎌. 다음 주제 뭐 할까요? 그때 그거 뭐 포지션을 최고 수비수 뭐 이런 거 한번 할까요? 할까? 진짜 김재박, 유지현, 이종범 역대 최고 유격수. 그렇지. 유중일. 유중일. 그렇게 거의 4대. 다시 한번 김재박, 유중일, 유지현, 이종범, 박진만까지는 오케이. 박진만 5대. 박진만까지는 4대. 근데 이런 거 그렇지 유지현하고 김재혁은 다르지 않아. 사실 유지현은 이 버스 컨퍼런스에 못 들어와. 아, 그래요? 수비만으로도? 그래요? 유중일. 양희원이 유중일 하신대요. 김재박, 유중일, 이종범, 박진만. 거기에 지현이 형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 이거 세다. LG팬 화나네요. 저 결혼식 이거 세다. 30만원 하셨는데. 이거. 다음 주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재밌는
그냥 수비만 놓고 역대 최고의 위격수는 누구냐? 박진만. 역대 최고의 쇼스는 누구냐? 아, 재밌겠다. 박진만. 그래서 야, 우리 이루수로 하지 말자. 네. 내가 너무 왜 의원님이 올라갈까 봐. 나와야지.